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 되게 더운데 오신다고 너무 수고 많으셨고, 제가 오늘 오신 김에 좋은 정보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번 토플 특강에서 리딩을 맡고 있는 신나래 강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토플 지금 특강 주제는 알고 계시죠? 첫 토익에 뭐 토플에 100점 이상 받기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어제 시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역시나 단어가 굉장히 어렵게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도 단어 외우는 팁하고 알려드릴 텐데 지금부터 설명은 저랑 같이 특강 자료 받으셨죠? 받으신 자료랑 같이 해서 문제 어떻게 빨리 적용해서 푸는지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간단한 토플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뭐 다들 알고 계신다고 가정하고 나가는 설명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구성은 크게 두 가지로 될 거예요. 저랑 같이 유형별 문제풀이를 같이 해보고, 그 다음에 리딩의 가장 핫한 이슈인 더미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실전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딱 자리에 앉게 되죠. 그러면 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리딩 시험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스타트 버튼을 누르기 전에 리딩 시험은 어떤 시험입니다 라고 앞에 적혀져 있어요. 그 부분을 그냥 여러분들이 안 읽으시고 바로 스타트 버튼을 누르시는데 내가 딱 준비를 해서 시험장에 딱 바로 앉자마자 독해가 바로 샥 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럼 앞에 리딩 시험은 어떤 시험입니다 라고 적혀져 있는 그 부분을 한번 쫙 읽어주세요. 그러면 감이 좀 살아나겠죠? 아, 독해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그런 다음에 스타트 버튼을 누르셔서 문제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감을 먼저 찾으세요. 그 다음에, 자, 딱 스타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지문이 뜨게 되죠. 그리고 글의 타이틀을 확인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타이틀을 확인 안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타이틀을 확인을 해야 내가 오늘 어떤 글을 읽을지를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중심 소재를 꼭 파악을 하신 다음에, 마지막 문제가 나올 때까지 뭐 하셔야 되죠, 여러분? 넥스트 버튼을 계속 눌러주셔야 되죠. 네, 넥스트 버튼을 누르는 동안에 어떤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동의어 문제가 나올 수가 있죠. 동의어 매칭 문제는 여러분들이 문맥을 보시고 푸는 문제가 아니라 동의어, 사전적 동의어를 여러분들이 기계적으로 외우시고 1초 만에 푸셔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풀어주시고요. 마지막 문제를 확인하십니다. 14번 문제까지. 14번 문제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써머리 문제 유형과 카테고리 차트 문제 유형이 두 가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써머리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 써머리 문제는 그 글의 중심 내용을 크게 잡는 거세 가지를 고르는데요. 항상 앞에 인트로 센텐스가 주어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인트로 센텐스를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분석을 해야 내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써머리를 해야 되고, 오프 토픽이 뭐고, 마이너 정보가 뭔지를 구별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인트로 문장을 분석해 주시고, 마지막 문제가 만약에 카테고리 차트 문제 유형이 나오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A, B, C, D, E, F, G에 나와 있는 보기의 내용들을 노트 테이킹을 좀 하셔야 돼요. 종이에다가 노트 테이킹을 하시는데 짧게 한글로 노트 테이킹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지금 리딩에서는 마지막 문제가 써머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한국에서는 카테고리 차트는 잘안 나오고 써머리가 나오니까 카테고리 차트가 나오게 되면 굉장히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유형이 되기 때문에 지금 안 나오는 추세일 때 빠르게 치시고 점수를 받아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카테고리 차트가 나오면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독해도 많이 해야 되고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써머리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 문제 위주로 공부를 해주시면 되고 자, 이제는 여러분들 버튼 활용을 좀 하셔야 돼요. 다시 프리뷰를 다 눌러가지고 1번 문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리뷰 버튼을 이용하셔서 다시 첫 문제로 돌아가게 되죠. 여러분, 리뷰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1번부터 14번 문제까지가 쫙 뜨게 되고 여러분들이 몇번 문제를 안 풀었는지도 나와 있어요. 그럼 내가 1번 문제는 풀고 2번 문제를 안 풀었으면 2번 문제를 클릭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2번 문제를 확 다시 돌아가게 되거든. 그러면은 2번 문제부터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세부 문제를 푸시면서 단락의 중심 내용을 역시나 노트 테이킹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시험 한번 쳐보신 분 계세요? 시험 한번 쳐보신 분? 네, 그러면은 딱 앉으면 어떻게 돼 있어요? 왼쪽에 문제가 나오고, 오른쪽에 지문이 나오죠? 그 니트에서가 왜 그럴까요? 문제를 왜 그렇게 돼 있을까요? 문제 먼저 읽으라는 거예요. 왼쪽에 문제 반드시 먼저 읽으시고,
그 다음에 지문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문제를 먼저 읽으시고, 그래서 문제를 읽으시면은 이 문제가 어떤 유형인지를 파악하셔야 돼요. 아, 나한테 지금 팩트 문제를 묻는구나. 아, 나한테 지금 추론하라는구나. 아, 나한테 지금 분류하라는 거구나. 문제 유형을 파악하시고 지문 접근 방식을 선택하셔야 돼요. 지문 접근 방식은, 아, 내가 꼼꼼하게 읽어야 되겠구나. 아, 내가 키워드만 잡아서 빠르게 속독해야 되겠구나. 요거를 구별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문제 유형을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제는 리딩 자료를 먼저 보시면은 지문이 막 많이 있죠, 여러분? 그 지문 뒤에 문제가 있을 거예요. 제 첫 번째 문제가 아마 지시어찾기 문제일 겁니다. 의외로 학생들이 지시어찾기를 굉장히 많이 못하시더라고요. 지시어찾기 문제는, 네, 문장에서 대명사가 주어질 거예요. 그 대명사가 지칭하는 대상이 뭐니? 하고 물어보는 문제인데, 여러분 이 문제 푸실 때는 기본적으로 물론 독해를 하시는데, 첫 번째는 되물어볼 필요가 있는 단어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 대명사가 왜 나왔지?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왜 나왔을까요? 다시 언급할 가치가 있는 아이니까 나왔겠죠. 즉, 문장에서 메인 아이디어인 애가 나올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독해를 하시다가 모르겠다! 답이 뭔지 모르겠다! 이 대명사가 다 지칭하는 것 같다! 그러면은 그 단락에 메인 아이디어를 찍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지시어찾기는 굳이 해석을 안 하셔도 문장의 대등관계나 병렬구조, 비교구문을 파악하셔서 해석하지 않고 구조적으로 답을 찾으실 수가 있어요. 다음 문제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보시는 문제 유형은 팩트 정보입니다. 여러분, 사실정보 찾기 문제는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구체적인 사실정보 찾기 문제도 있고 세부적인 문제 찾는 게 있는데, 지금처럼 구체적인 사실정보 찾기 문제에서는 키워드가 반드시 있어요. 지문에 문제에 키워드가 있고 그 부분을 빠르게 찾으셔서 지문에 그 부분에 쓰여있는 부분만 읽고 바로 답을 고르시는 거예요. 이걸 바로 속독이라고 하는데, 키워드 잡아서 그 부분만 읽고 빠르게 답을 찾아내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나오면 키워드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많이 틀리는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추론 문제. 여러분, 추론 문제는 저도 이제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문제 유형이고 재밌게도 풀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에요. 이제 제가 하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제가 결혼한 것 같아요? 안 한 것 같아요? 결혼한 것 같아요? 안 한 것 같아요? 안 한 것 같아요. 왜요? 자, 첫 번째, 왜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한테 뭘 물어보는 거예요? 팩트를 물어보는 거예요. 왜 안 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어떤 학생이 이러더라고. 너무 많이 꾸며서. 아, 죄송한데 꾸밀 수 있어요, 결혼해도. 자, 그건 안 돼. 추론 문제 근거 될 수 없어. 첫 번째는 왼손에 반지가 없습니다. 뭐 이런 거. 그죠? 팩트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하면 왼손에 반지 끼는 거. 그런 거. 반드시 추론 문제는 무엇에 근거해서 하셔야 되냐면 팩트 정보에 근거하셔서 추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도 사실은 독해 능력이 엄청나게 많이 요구되는 영역이에요. 얘도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거꾸로 추론인데, 거꾸로 추론할 때는 여러분 시그널 잡는 게 있어요. 시그널을 잡고 그 부분을 거꾸로 생각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죠. 다음 문제는 뭐냐면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수사학적 의도예요. 여러분, 왜 언급했느냐? 여러분, 이 표현법을 익혀서 빠르게 답을 찾으실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지문 한번 앞에 보시겠어요? 지문에 even이나 particular가 나오면은 어떻게 답안이 구성이 되냐면 to emphasize, 강조하려고. 두 번째 for instance나 such as가 나오면 뭐로 나오겠어요, 여러분? 예를 들기 위해서. 세 번째 while이나 whereas 나오고 like나 similarly 나오면은 비교하기 위해서 또는 대조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because of나 due to가 나오면은 뭐 하기 위해서죠, 여러분? 입증하기 위해서. 답안이 이렇게 구성이 돼요. 그 다음에 that is to say, also, in addition이 나오게 되면은 부연, 강조하기 위해서 라는 표현으로 답안이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리딩 시험에 나오는 더미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 리딩에서 뭐가 많이 나오죠? 더미 많이 나오고 있는 거 아시죠? 원래 리딩 시험은 세 지문만 나와요. 세 지문만 나오는데 요즘 지문이 4개가 나올 때가 있어요.
4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80분 안에 4개 지문을 풀어주시면 되는데, 더미는 가짜 지문이에요. 항상 채점되는 지문은 3개밖에 없습니다. 채점되지 않아요. 보시면은 A 학생이 지문 1, 2, 3이 나오고, B 학생이 지문 1, 2, 3, 4가 나왔으면, 더미는 A 학생과 B 학생이 겹치지 않는 4번 지문이 뭐가 되죠? 더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더미를 출제하는 목적은요, 새로 출제한 지문에 대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나옵니다. 또는 난이도 조절 및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더미가 시험에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딱 앉았어요. 스타트 버튼을 눌렀는데 시간이 80분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79, 78 이렇게 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나는 몇 부, 지문이 몇개 나온다? 4개 나오는 거예요. 그죠? 문제를 푸실 때는 첫 3개 지문을 60분 안에 풀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1개 지문을 20분에 푸시면 됩니다. 즉, 내가 원래 푼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푸셔야지, 마지막 지문이 20분을 확보해주지 않고 문제를 푸시면은, 그거는 마지막 지문에서 점수가 많이 날아가거든요. 토플에서는 중요한 게, 내가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죠? 정답률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올바로 배분하셔서 마지막 문제 반드시 20분 할애하셔서 문제 푸셔야 됩니다. 원래 우리 지문 3개 나오면 60분 안에 푸시잖아요. 내가 지문 3개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푸시고 마지막 지문에 20분에 할애하시고요. 제일 많이 질문 받는 질문이 뭐냐면, 선생님 더미를 알수 있나요? 라고 제일 많이 물어봐요. 알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알수 없겠죠, 여러분. 내가 만약에 더미를 알게 되면 그 학생은 3개 지문을 80분 안에 풀면 되겠죠. 얼마나 공정하지 못한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더미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열심히 푸셔야 됩니다. 더미가 나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시간 배분하셔서 문제 푸시면 되겠어요. 저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열심히 토플 리딩 고득점 받으셔서 네, 졸업을 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점수 잡는 hackers.